생강 마늘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는 만두지만 만드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기와 채소의 배합, 고기 지방의 배합, 고기의 분쇄도 등 박영희 대표는 어떻게 만들어야 맛있는 만두가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방하고 고기하고 완벽하게 배합을 시켜서 푸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만두 속이 찰지고요. 맛있죠. 속이 안 풀어지고. 전통 방식으로 만두를 만들었던 시절부터 기술을 익혀 지금은 많은 연구 끝에 전통 방식과 현대 방식을 접목해 박영희 대표만의 만두 기술을 완성했는데요. 그의 핵심 노하우는 영업 비밀이라고 하네요. 그 만두 하는데 이렇게 노하우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 만두라는 것은 영원히 이제 음식이니까요. 영원히 그 내가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밑에 사람한테 한번 가르쳐주면은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니까 저는 똑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저는 맛이 그 맛이 그 맛이 되니까 점점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연구를 많이 하죠. 45년 전 박영희 대표가 만두 빚는 기술을 처음 배울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손기술이 타고났다고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남들은 배우는 데만 1년이 걸리는 기술을 박 대표는 일주일 만에 터득했기 때문인데요. 어찌 보면 타고난 재주에 노력을 기피할 법도 하지만 박 대표는 지금도 만두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소에 고기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만두는 맛있어요? 아무래도 식감이 좋고 만두가 좋죠. 채소는 아삭아삭 신선하게 고기는 냄새가 나지 않게 맛과 영양 모두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매일 직접 만두를 만드는 박영희 대표. 이렇게 직접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저희 아들이 여기 대표면서 공장장이지만은 맛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수시로 조정하고 야채도 확인해야 되고 물건 고기 같은 게 이게 질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제. 만두를 만들면서 한때는 반찬 가게, 운수업, 직장 생활을 하며 한눈을 팔기도 했지만 끝내 박 대표의 운명은 만두였다고 합니다. 만두를 만드는 시작부터 끝까지 박 대표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이 없는데요. 가치가 없는 만두는 절대 팔지 않는다. 고객에게 만두의 가치를 파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제조부터 포장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확인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양식껏 하자. 고객들한테 절대 장난질 하지 마라.